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안 치세요? 나를 위해서 칠하는 게 아니야. 방송을 위해서 칠하는 거야. 아니, 녹음을 해놔야 이번에 이제 그 킹왕짱 옥션 때문에라도 그 강의를 좀 찍어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권리분석하고 막 기타 시리즈를 언제 찍었냐면은 과거에 홈페이지, 부자 우리그룹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찍을 때 일부러 촬영하려고 그 당시에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최고의 과정은 6명만 지원자를 받아서 했고, 권리분석은 그 당시에도 여기가 아닌, 저기, 그, 어딥니까? 그, 서울대 입구가 아니고 어디지? 낙성대역에 있었던 그 사무실에 있을 때도, 거의 이제 그 방송용으로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이 그 좁은 데 있었어요. 그때는 강의장이 요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도에 앉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막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방송용 카메라를 또 샀네. 그러다 보니까 또 조명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제 조명, 방송용 조명을 저 구석하고 이 구석에 이제 막 놨더니 그게 보통 열을 발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땀 삐질삐질 나면서 막 여기 다 그냥 죽을 것 같지 하면서 그 시리즈를 한 몰아서 열몇 시간을 쭉 찍었었어요. 그때 찍은 게 이제 지금 있는 과거의 그 지금 있는 협회 홈페이지의 권리분석 동영상입니다. 그게 그걸 한번 찍어 놓고서는 한 진짜 한 7, 8년 묵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다 늙어서 무슨 방송이냐 라는 어떤 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옥션을 딱 여니까 한번 하자 뭐 이런 동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분을 왜 이렇게 600분을 했냐면 보통 이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하면은 100분이죠. 그러면 6개월 아니에요 지금? 그죠? 6, 7, 8, 9, 10, 11개월, 11월. 11월 달까지는 한번 쭉 하다 보면 600분 정도 되죠. 그럼 600분 안에 권리분석을 한번 훑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원래는 권리분석이 통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16시간 보통. 그런데 600분 하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0% 이상이 모질란 거지. 그죠? 16시간 필요한데 10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직 뭐 50% 넘구나, 그제? 한 40% 정도가 모질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내년에도 시리즈를 갈까 하다가, 어찌됐든 간략화하든 핵심만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금년 안에는 6회 안에 한번 쫑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목차를 잡을까를 고민했고, 그리고 이제 바쁜 와중에 엄청 하던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래 계획은 책자를 한 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 원이든 2만 원을 팔라 그랬어. 근데 지금도 보니까 오전에 막 인쇄물 하는데 23장인데 막 하나 두께가 이래.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인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한 100장 이상 찍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죠? 지금 찍으면 앞으로 1시간 더 걸릴 거거든요. 지금 수업이 안 돼. 그래서 아예 그냥 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취지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는 이제 그 킹왕짱 옥션 오픈 기념으로 하는 거가 원래 계획으로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오픈이 됐어야 돼. 원래 우리 내 계획이.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탁 해주면서 우리 사이트 싹 이걸 하려 했는데 실패했어. 지금 막 제작 중입니다. 또 저희 회사 여직원들이 3일째 거기 가서 난을 세고 있습니다. 어제도 2시에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왔다가 한 11시쯤 전화하니까 지금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좀만 더 기다리시면 우선 경매 부분이 오픈됩니다. 자, 챕터를 6챕터로 나눴어요. 구성을 여러분들이 오는 거는 순서대로 앉게 하는 걸로 하는 그 약속을 제가 계획을 잡았고, 챕터 1을 보면은 주로 이제 용어를 우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권리분석이다 그러면 용어 부분 먼저 싹 들어가는 게 우선 순서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요런 거부터 시작하면은 조금 훈련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요걸 필수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감옥차를 제가 우선 잡아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5하고 6을 뭐 할까 막 고민 중에 있던 도중에 이제 이 일이 지금 닥친 거예요. 자,
우선은 그 진행을 한번 할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창호 씨. 대법원에 나오는 경매 용어 35가지. 예. 3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35가지를 다 할 순 없고. 근데 지금 왜 35가지가 아니냐면 제목을 저렇게 해놓고 몇 개 늘었어. 그들의 교정을 안 해놨네? 자. 대법원에는 여러분들이 대법원에 가시면은 거기에 지식란에 경매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용어는 사실상 따로 시간을 드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권리 분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입장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면 좀 후련한 게 있죠. 그래서 알고 싶어 해.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예요. 가등기를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요 밑줄 끈 거부터. 가등기의 효력 1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 자체의 효력, 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있다. 자, 태현 씨 얘기해 봐요. 네. 기억력 좋잖아. 그냥 가등기는 반대되는 게 반대라기보다는 가등기 다음에 뭐가 있다? 본등기가 있다. 여기 요것만 외우시면 돼. 자, 가등기 다음에 본등기가 있다. 자, 가등기, 본등기. 자, 가압류 다음에 압류가 있다. 이렇게 가압류 다음에 압류가 있고 가등기 다음에 본등기가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가등기라는 것은 임시로 기재를 해놔. 그게 뭘, 그럼 뭐하러 적습니까? 이게 이제 실체적 효력이 있냐가 아니고 대부분 절차적 효력 또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날에 티켓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면 그 자리는 누가 보존해 주나요? 누가? 뒷사람? 가방이 대신해 주잖아. 가방이. 가등기는 가방과 같은 것이다. 오케이? 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실컷 지키고 있는데 내가 화장실을 갈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자리를 나는 꼭 2번으로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그때 가방을 탁 놓고 뒷사람한테 아시죠? 그리고 갔다 오는 거야. 그게 가등기의 효력이야. 오케이? 되게 쉽잖아. 그런 거다. 근데 어떤 권리관계를 등기상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죠. 먼저 뭔 짓을 했다라는 것을 적어놔야 돼. 그게 가등기야. 그래서 가등기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먼저 매매계약했다 라고 계약을 적어놨어. 가등기로. 근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울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팔아치운 그 사람의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등기의 위력이다. 자, 먼저 아도를 쳐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A하고 B하고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한 집을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고 C한테도 파는 걸 무슨 매매라 그래요? 우리가 이중매매라 그러잖아. 신문에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짜리 건물을 사. 그래서 1억 원을 뭡니까?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서에는 한 달 있다가 9억을 치르기로 하고 이제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준비해 그 잔금을 9억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갔더니 그 집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사는 거야. 그리고 등기를 떼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1억을 받든가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미 다른 사람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1억도 한 달 만에 1억이 날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억을 주고 계약서를 쓸 때 거기 뭘 쓰면 돼요? 가등기를 설정하겠다고 동의를 받아.
그래 놓고 등기부에 가등기를 그날 탁 걸어놔. 내가 1억 줬고 앞으로 한 달 있다가 9억 주고 건너올 거야. 이 소유권을 나한테 줄 거야 라는 거를 매매 예약 가등기를 탁 걸어놔. 그래 놨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바꿔버리고 이제 주인이 날라버렸다 칠까요? 그래도 나는 소송을 통해서 그 가등기를 근본으로 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소유권을 그 샀던 사람 있죠? 그 사람도 한 10억 줬을 수도 있고 5억 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워져. 오케이? 자, 그 효력이라. 그러니까 가등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돈을 주고 받을 때 일반적 거래에서 잘 쓰면은 도움이 된다 이게.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큰 거래할 때, 물론 이제 작은 거래할 때도 있으면 좋은데, 작은 거래할 때 가등기 운운하면 집주인이 가라 그러잖아. 가라 귀찮다. 그런데 이제 큰 거래할 때는 요거를 당연시 여깁니다. 누구나. 오케이. 자, 가등기의 위력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순위 보존적 효력은 금방 든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자, 개별 명각 읽어주세요. 개별 명각 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각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 경매해야 한다. 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 비용의 면제에 충분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방 매각에 관한 특칙이 있음을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 매각을 정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잖아. 자, 권리분석과 권리분석 아닌 강의 할 때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실무 강의라면 되게 웃어, 그제? 많이 웃고 재밌어 해. 그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제 지식 강의 딱 가면 이제 얼굴이 굳기 시작해. 처음에는, 빈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막 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좀 하다가, 나 집에서 애나 볼 걸.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돼. 자, 내가 지금 하나 가르쳤어. 하나 이름이 뭐예요? 가등기야. 그러니까 권리분석 가르칠 때 에너지가 진짜 힘들어. 실제로.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눈이 이제 초점을 잃어가면서 맹해지니까 이걸 아는 거야, 마음 모르는 거야를 내가 고민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강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알까? 이런 물음표가 들고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 또 말해줘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갈등들이 되게 중간에 끌어요. 그래서 권리분석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권리분석 같은 경우로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야. 아니면 무관심하든가. 알든지 말든지 야 간다 열차는 간다 이런 것처럼. 자, 개별 매각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일괄 매각. 자, 다시 한번, 개별 매각과 반대되는 거는 일괄 매각이다. 개별이 있고 그거를 묶음 판매라는 게 있죠? 그렇잖아. 어디든 번들 판매가 있고 개별 판매가 있어. 부동산도 개별 판매가 있고 묶음 판매가 있는데 묶음을 일괄. 얘가 뭐 이마트가 아니니까 묶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오 떨어지지 않냐. 야, 한문으로 일괄이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든 게 일괄이다. 오케이? 개별 판매는 다른 말로 낱개 판매 같은 거죠. 낱개로 파냐, 묶음으로 파냐. 자, 그러면은 채무자라는 사람은 원래 재산이 하나면 모르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여러 개 있어.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하나만 갖고 팔아도 돈이 만족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서너 개 더 팔아야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각 부동산마다 거기에도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거기에도 채권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여러 개를 아도를 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원칙은 개별 매각이 원칙이다. 부동산이 10개가 있어도 한 개를 법원마다 따로따로 팔아야 돼. 원칙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야 개별로 흩어 팔지 말고 한 세 개씩 묶어 팔자. 또는 야 여기는 한 예를 들면 한 상가에 오피스텔이 10개 있는데 그 10개를 동시에 팔자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서울에 2개, 저기 시골에 한 2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자 그런데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서울에서 땡겨서 같이 팔겠어요. 그럴 때는 또 그쪽에서 판단하라고 하고 우리는 야 서울 것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를 일괄 매각이라고 한다. 오케이? 네. 자 일괄 매각은 묶음 판매, 개별 매각은 낱개 판매. 원칙은 낱개 판매. 오케이? 자 요거 말씀드렸어요. 자 공동경매.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경매 신청을 병합하여 한 개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압류 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네, 공동경매는 태현 씨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경매는 하잖아. 그지? 원래 이게 다 돈 투자와 관계는 없는 지식이라니까, 이게 다. 자, 공동 경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경매를 쳤다는 거죠. 여러 명이. 근데 사건 번호는? 사건 번호는? 한 개라고 여기 써 있잖아. 한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보는데 어떤 경우는 신한은행 무슨 무슨 경매고 경매 등기가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네. 저 신한은행, 국민은행 또는 뭐 홍길동 그러면서 경매 사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죠? 자 그런 거는 여러 명이 경매를 쳤지만 공동경매라고 하진 않는다. 그거는 뭐냐? 이중경매라고 해. 그건 나중에 뒤에 나와요. 사건 번호가 여러 개 있잖아. 근데 이 경우는 왜 그러면 하나를 주냐? 시점이 있어. 여기 보시면 뭐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 신청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묶어가지고 동시에 사건 번호를 부여받든가 아니면 내가 신청을 했어. A가 경매를 신청했어.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어. 그런데 사건 번호를 이제 막 판사가 내일 출근해서 매기려고 해. 에? 근데 오늘 또 신한은행이 또 들어오는 거야. 어? 그래서 판사가 딱 오늘 출근해서 뭐 무슨 사건 번호 매겨야죠? 딱 하려고 봤더니 국민 신한 뭐 홍길동이가 아직 미처리된 상태로 대기 중인 거야. 그러면 야 그냥 한 사건 번호로 땅. 자 이게 무슨 경매? 공동 경매. 근데 이중경매는 뭐예요? 국민은행에서 사건 번호 오늘 때렸는데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또 경매 쳤다는 거야. 아 그럼 또 해줘. 이게 무슨 경매? 이중경매 이렇게. 자 이거 구별되죠? 아 2교시 때 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쪽지시험 준비해라. 예상문제 공동경매와 이중경매를 구별하시오. 객관식은 힘들어. 힘들어. 아, 원래 홈페이지에가 그 기능이 있어. 시험 기능. 그래서 딱 치르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미치겠어. 자, 예상 문제 나갑니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을 구별하고, 공동 경매하고, 이중 경매를 구별하시오. 예상 문제입니다. 준서에 적었냐? 알려줘 충전씨. 자 과잉매각.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채무자 재산이 여러 개인데 굳이 여러 개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돈만 받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 여러 개를 팔면은 그냥 야 이건 과잉 아니냐? 그리고 판사가 알아서 직권 취소를 합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계속 가겠지만 물론 이제 판매 당하는 채무자가 소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거 얼마짜리인데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라는 소명을 해야 판사가 들여다보지 뭐 판사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해. 이건 원칙에 불과해. 예. 뭐 법 지키는 정치인 봤어요? 없잖아.
똑같은 거야. 법 지키는 판사 없잖아. 똑같은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과잉 매각이래. 자, 교부 청구 읽어주세요. 교부 청구. 국세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분 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강제 매각 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 기간의 체납 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교부 청구는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거야. 아, 그냥 국가 기관이 공매 있죠, 공매. 공매에서도 잔금을 치르면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나눠줘야지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청구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인 거야. 국가기관이 야, 내 세금 좀 줘. 이 행위를 뭐라 한다? 교부청구라고 한다. 교부청구. 근데 경매에서는 국가가 신청하든 개인이 신청하든 그냥 배당 요구라 그러지. 경매에서는. 근데 공매에서는 국가기관이 청구하면 또 품격 있게 다른 용어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교부청구. 아, 기관이 기관한테 요구를 하니까 야 줘. 자, 근데 개인이 요구하는 걸 배분 요구이래. 아, 그죠? 개인들은 야 배분이잖아. 너희들은 우리는 교부야. 달란 얘기지. 나눠주라는 거라 뭘 나눠줘 가오줄게 이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나름 용어를 그렇게 짠 거다. 그래서 교부 청구는 국가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자, 기일 매각 읽어주세요. 기일 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을 하게 하는 기일 입찰, 입찰 기간 내에 입찰을 하게 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이것도 시험 봅니다. 기일 입찰 예상 문제예요. 기일 입찰의 종류 세 가지를 적으시오. 1번 호가. 호가는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죠. 입으로. 옛날에는 옆에 나와가지고 나는 1억. 그럼 옆에서 1억 2천. 나 1억 3,500. 이렇게 막 그 드는 거 아시죠? 요즘에 그 미술품 경매나 이런 경우도 이렇게 딱 편말을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2억 5천. 딱 하면서 편말을 탁 들면 3억. 탁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도 보면은 양재동하고 뭐 수산시장 같은 데는 다 이렇게 호가로 경매를 칩니다. 그래서 새로 잡아온 고기 한 상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하게 있어. 보셨어요, 혹시? 그죠? 막 손으로 암호 주고받으면서 그 가격을 결정하죠. 그게 이제 호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날에 출근해서 하는 기일 입찰. 그죠?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일 입찰. 그 다음에 입찰 기간 내에 하는 기간 입찰.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도 세 개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쓰는 것은 몇 번일까요? 2번만 쓰고 있다. 원래는 기간 입찰도 했었어요. 몇 년간 쑥 시행을 해봤어요. 그러나 큰 효과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기간 입찰을 하는 이유는 기간을 오랫동안 두게 되면 경쟁자들이 많이 들러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래도 단번에 팔아치우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팔아치우면은 장사가 좀 더 되겠지 라고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멀어지는 거라. 단박에 하는 걸 우린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한 번에 우린 급하게 빨리 딱 아도치고 해야지 뭘 찔러 넣어놓고 한참 기다려서 발표해. 못 기다려. 그래서 기간 입찰이 안 됐어. 이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요것만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제는 기일 입찰의 종류 세 가지를 적시하시오. 자, 여기 되겠습니다. 자, 담보물건.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세 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건의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건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자, 담보 물권의 종류는 뭐와 뭐가 있어요? 자, 그걸 또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법정 담보 물권, 약정 담보. 네. 자, 법정 담보 물권은 뭘까요? 뭐죠? 보고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뭐죠?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의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아, 관계가 없어. 그냥 이런 조건이 생기면 이게 유치권이야. 아, 요렇게 정한 거야. 채권 있고 돈 못 받았지? 그럼 물건을 잡고 있니? 어, 유치권. 요렇게. 뭐 계약서 썼어요? 뭐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 빚이 있고 내가 못 받아서 안 지면 유치권. 그게 법정 담보 물권이다. 약정은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계약서가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 유치권 설정 계약서라고 들어본 적 없죠? 유치권은 집주인의 그 주주인을 쫓아내고 점유를 배제시키고 내가 독단적으로 앉는 거죠. 앉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유치권이야. 그런데 무슨 계약서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대화가 안 돼서 그 자리를 앉는 건데. 그죠?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이란 뜻을 잘 알으셔야 돼. 법정 담보 물권은 법에 의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담보물권은 말 그대로 처분 금지라는 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담보물권은 은행을 생각하세요. 은행 주로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같은 거 은행을 담보물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담보물권을 가졌다는 뜻은 뭐냐면 적으세요. 경매를 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담보물권은 담보물권하고 용익물권을 구별하는 제일 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경매를 칠 수 있다. 경매를 칠 수 있다. 아. 자, 유치권이 경매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크게 얘기하세요. 태현 씨. 네?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진 촬영 때문에 이동을 못 한다는 제안이 있다. 안 그러면 벌써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 당황시켰을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경매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래매. 그러니까 경매칠 수 있지. 저당권은 있다. 예, 네,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용익물권이 뭐예요? 지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용익물권 지지전 빨리 쓰세요. 담보물권은 유질전. 빨리 쓰세요. 빨리 써야 돼. 기억을 지금 이 제한 시간 내에 소화하려면 더 빨리 가야 돼. 유질적. 담보물권 유질적.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은 지지전. 지지전. 전 이름이야, 전 이름.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빨리 쓰세요. 빨리 썼죠? 자.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용익하는 거야. 물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 담보물권은 물건을 아까 경매친다 그랬죠? 경매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치는 돈을 빌려주고 내가 잡는 게 저당권이고 돈을 안 갚으면은 경매를 쳐서 그 집을 날려버려요. 그지만 용익물권인 전세권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돈을 1억을 주고 내가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돈 안 준다고 즉시 경매 칠 수 있어요? 안 쳐져. 그 돈을 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소송 그 경매를 칠 수 있어요. 그지만 국민은행에 여러분의 집에 저당권을 잡으면 오늘 연체이자 한 두 번 딱 되면 경매 칩니다 하고 바로 경매 쳐버려. 법원에서 바로 받아줘요. 그러나 전세권으로는 경매가 즉시 안 쳐진다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세라는 개념은 그죠?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전세권이 있잖아요. 이거 읽어주세요. 크게. 전세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네. 자, 담보물권적 성질이 아까 뭐라 했어요? 경매를 칠 수 있다. 그런데 용익물권에는 경매를 칠 수가 없어 원래.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세권자에게 담보물권적 성질을 부여한다. 그 말은 뭐예요? 전세권자도 경매를 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데 전세권에 한해서 집어넣어줬다 성질을. 담보물권적 성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원형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사이에가 교집합이 있죠. 그 교집합이 되는 곳이 전세권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띈다. 뭐가? 전세권이.